광학 측정 원리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측정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광학적인 광학 기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이제 쉽기 때문에 광학 측정이 어떠한 그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가 이용을 하는 광학 기기들, 분석 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원리와 같은 장치에 의해서 대부분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계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빛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빛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자이면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이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광자, 영어에서는 포톤이라고 이제 부르는 광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우리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간을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빛의 내용인데요. 그 광자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서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 그 광자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은 입자이면서 에너지의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그 분광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전자기 복사선이다. 뭐 어떤 경우에는 전자기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제외해놓고 복사선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이제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라디에이션이다라고 이제 쓰죠. 그래서 일렉트로라고 하는 얘기는 전기적인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공간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라고 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공존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그 교과서라든가에 이제 표현이 된 것처럼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때에는 자기장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90도의 각도를 이뤄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차원적인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뭐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가 이제 Y축, 그다음에 뭐 Z축, X축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장과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의 그런 각도를 이루어서 교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X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진행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자기장과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서로 각도를 이뤄서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공간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각을 이루는 90도의 각도를 직각을 이루면서 서로 교차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 운동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진다. 단순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차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파동을 진행을 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하에서 이런 파동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따라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그러한 용어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진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진폭은 영어에서 이제 amplitude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뭐 조금씩 용어의 그 문자들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문자를 이제 사용해서 A자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극대점까지의 벡터적인 높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이제 보여진 것처럼 이런 그 파동의 높이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폭은 파동의 극대점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진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벡터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는 뭐 perio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쓰기 때문에 P자, 소문자 P자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연속되는 어떤 그런 극대점, 최대점 또는 극소점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의 일정한 점을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대부분 우리가 초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단위 시간당 극대점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동수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적인 표현 frequency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많이 친숙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문자인 뉴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진동수.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게 되면 프리퀀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장이 초당 얼마나 진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서 설명했던 주기라고 하는 것의 역수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역수, 그래서 p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진동수와 주기와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제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곳에 단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는 초당 몇 사이클이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헤르츠라고 하는 그래서 약자로 Hg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동수의 용어는 뭐 사이클 퍼 세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이제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하는 물질, 우리가 매질이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통과하는 물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질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공통적인 그런 값을 유지한다. 그래서 진동수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용어는 파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파장. wavelength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쓰는데 약자로는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람다라고 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파장은 앞에서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극대점과 극대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극소점과 극소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극대점 두 개의 극대점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또는 두 개의 극소점. 그래서 극대점과 극대점 또는 극소점과 극소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장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극대점과 극대점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파장이라고 하는 람다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설명을 했던 뉴라고 하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거는 광속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따라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진공에서 나타나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진공 하에서의 C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단위로 많이 사용한 센티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C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2.997 곱하기 10의 10승 센티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할 때, 이런 그 용어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요. 우리가 광합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빛의 속도라고 하는 숫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앞에서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통과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물질 내에 원자 또는 분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파장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자와 분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속도가 변화한다는 그러한 그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파장이라고 하는 요 성질은 물질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인 진공 상태에서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람다 곱하기 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물질을 통과하는 매질을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수치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 C값이 람다 곱하기 뉴라고 하는 그러한 앞에 N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N이라고 하는 문자는 물질의 불전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불전률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물질을 빛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내부의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의 전자들이 빛에 의해서 변화를 거쳐서 변화되어지는 빛을 감소시킨다거나 또는 대부분 이제 빛의 세기가 이제 감소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질의 굴절률로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C라고 하는 것은 굴절률에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물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파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가 이제 있는데요. 파수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 넘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이제 이용을 하죠. 근데 파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의 역수로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값은 람다분의 1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값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분광학에서 이제 이용이 되어지는 경우에 많이 이 파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적외선 영역, 적외선 분광법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적외선 분광법에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용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역수로서 파수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용어 중에 하나는 전파 속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전파 속도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제 빨리 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속도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V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I자를 써서 I라고 하는 물질의 이제 그 종류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표현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전파적도 V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파장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라고 하는 그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I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파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속도라고 하는 결국 물질에 의해서 변화가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주로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해서 P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매 초당 어떤 일정 면적에 도달하는 그러한 빛의 에너지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고요. 뒤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용어들에서 이제 P자를 이제 많이 보게 될 부분이 있겠고 여덟 번째는 마찬가지 복사선의 어떤 세기와 이제 같은 얘기지만 용어가 좀 달라서 강도라고 하는 세기와 강도 거의 뭐 비슷한 용어이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인텐시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위 입체 각당 세기 그래서 어떤 각도 들어가는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첨가된 그런 부분이고 세기라고 하는 것은 초당 시간당 얼마만큼의 세기냐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진폭의 곱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덟 가지 정도의 그 빛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원자 또는 분자 이런 것들의 물질의 내에 있는 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원자 분자의 핵 또는 전자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공되어진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가 뭐 진동, 뭐 전자가 진동한다거나 뭐 회전을 한다거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것에 의해서 물질에 따라서 각각 제각기 다른 그러한 그 스펙트럼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빛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섭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개의 빛이 합쳐져서 그 세기가 커지거나 또는 오히려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거나 또는 상쇄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에서도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그런 파동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 파동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복사선들이 이용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파동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또는 그 파동들이 증폭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에 이런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간섭의 어떤 그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파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이제 페이스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세기가 증가하거나 증폭이 되거나 상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간섭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기가 최대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최대 보강 간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들이 서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최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용어 중에 진폭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최대 상쇄 간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위상이 서로 다른 그러한 경우를 최대 상쇄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 자체가 완전히 제로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파동이 만나서 서로 그 진폭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간섭 현상들은 크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간섭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분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간섭 현상 자체는 레이저 광이라든가 이런 강한 단색광, 우리가 모노크롬이라고 이제 부르는 단색광을 얻는다든지, 또는 단색화 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 또는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 퓨리어 변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색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가 강한 그런 단색광을 얻기 위해서, 또는 FT라고 하는 우리가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할 때 기본적인 원리가 이 간섭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빛이 일정한 일련의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 서로 비슷한 그런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간에, 위상이라고 하는 것 간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런 위상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위상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빛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성질은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회절을 한다라고 하는 성질인데요. 영어에서는 diffraction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그 좁은 공간을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기기에서는 슬릿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슬릿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회절이죠. 그래서 통과할 때 빛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슬릿, 얇은 그 좁은 그런 공간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 회절 현상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간섭과 같은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섭 현상의 한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구부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빛이 파동이다, 뭐 입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회절 현상은 모든 전자기 복사선 영역 내에서 다 발생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매질을 통과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투과되어지거나 굴절되어지거나 반사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복사선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유는 진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투명한 물질이라든가 어떤 물질,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분자 구조, 또는 이온, 원자 이런 것들의 종류,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과, 굴절, 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복사선이라고 하는 빛과 물질이라고 하는
통과하는 매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그 요 성결 중에서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굴절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 중에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N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매질에 따라서 VI분의 C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를 그 전파 속도로 나눠주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굴절률, 얼마만큼 굴절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따라서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굴절이 많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물질 내에, 매질이라고 하는 건 내에 입자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파장보다 크다라고 하면 매질이 분산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복사선은 본래의 빛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파장보다 작은 입자들이 매질 내에 분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입자의 크기라든가 또는 입자의 모양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 크다라고 한 얘기는 그만큼 많이 반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반사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반사라고 하는 것은 매질과 매질,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 반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계면에서, 물질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굴절률이 큰 그러한 물질인 경우에, 굴절률이 큰 물질인 경우에 반사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방향과 벗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진행 방향을 벗어나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산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산란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매질 내에 어떤 종류의 입자들, 어떤 크기의 입자들이 이제 분산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 산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빛의 이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흡수라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흡수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에 이제 흡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흡수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에너지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물질 내로 흡수되어서 스며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들어갔느냐? 물질 내에 구성하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 그 내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들뜨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어지면 물질의 분자나 원자라고 하는 것 내에 들어있는 전자가 들뜨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들뜨게 되면 들뜬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돼서 현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들뜬 이후에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정한 어떤 빛을 내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닥 상태에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어떤 빛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 분광학적인 그런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간섭과 회절, 흡수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광학적인 그러한 측정 원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성질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성질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복사선이 방출을 되어주는 경우에 있어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제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다시 말해서 원자, 분자, 또 원자, 분자 내에 들어있는 전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뜬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들뜬 상태로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요. 이 들뜬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들뜬 입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출하게 되죠. 이 경우에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 빛, 다시 말해서 광자를 이제 방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물질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들뜬 상태가 유지가 되고 바닥 상태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10에 마이너스 14승에서 10에 마이너스 13승 정도 세크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들뜬 상태가 되어졌다가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10에 마이너스 7승에서 10에 마이너스 9승 세크 정도의 초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이 이제 그 유지가 되어지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그 시간적인 그러한 경우가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시간이 좀긴 그러한 경우는 형광과 인광인 경우에 이 시간보다 느리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형광과 인광이라고 하는 장시간 유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이유가 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어지는 그 시간이 상당히 다른 물질보다는 길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라고 하는 요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고 다시 이완이 되어지는 과정은 물질의 원자나 분자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따라서 입자를 그럼 어떻게 들뜨게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느냐라고 하면 각각 그 우리가 분광법들 내에서 이제 그 원리들을 설명을 할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X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X선 방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자나 소립자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입자가 X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떠서 X선을 방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UV, 가시광선, 그다음에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뭐 불꽃이라든가, 아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전기적인 스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또 활용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뭐 형광 복사선을 얻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자기 복사선을 직접적으로 쬐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방법들과 유사한데 조금 차이는 이제 형광 복사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고 네 번째 뭐 화학 발광 복사선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화학적인 발광을 나타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산화제를 사용을 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경우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화학 반응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입자들을 들뜨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들뜨게 되면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에너지의 방출은 주로 우리가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방출되어지는 그 복사선의 세기를 우리가 파장이나 뭐 진동수의 함수로 나타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뭐선 스펙트럼,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D 스펙트럼, 우리가 뭐 밴드, D라고 하는 밴드라고 하는 좀더 선보다는 넓은 그러한 형태의 스펙트럼이 있겠고, 세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또는 그 물질 내에 분자, 원자의 상태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형태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 뒤에 스펙트럼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방출되어지는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방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흡수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복사선의 흡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복사선이 액체나 고체나 기체 이런 그 물질을 이제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사선의 특정한 그러한 진동수가 우리가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시료의 구성 원자라고 하는 이 원자가 또는 그 분자 또는 뭐 이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흡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뜬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복사선의 흡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모든 과정에서 흡수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아니고 들뜨게 하는 광자의 에너지.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빛이라고 하는 광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광자가 이제 들뜨게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 광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흡수 화학종의 바닥 상태와 그 다음에 들뜬 상태에서의 에너지 요 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의 차이와 같아야 그것의 차라고 하는 것과 들뜨게 하는 광자 에너지가 서로 같아야 우리가 들뜨게 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그 에너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의 차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각의 그 화학종이라고 하는 것에 화학 물질들 또는 화학의 구성 성분들의 고유한 값입니다.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유한 값을 측정을 해서 그 물질의 어떤 진동수를 안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물질이 어떠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들뜨게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을 들뜨게 한 광자의 에너지 값을 알면 그 에너지 값은 그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에 의해서 그 물질이 어떤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종의 어떤 그 들뜨게 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직접적인 에너지 값을 이제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물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정 파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흡광도 빛을 얼마만큼 흡수했느냐라고 하는 흡광도라고 하는 것을 파장이나 파장의 함수 또는 진동수의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도시를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물질이 어떠한 그 파장과 진동수에서 어느 정도의 흡광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성질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흡수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방출에서 나타난 스펙트럼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굉장히 좁은 날카로운 그러한 피크로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굉장히 완만한 그러한 곡선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의 어떤 그 복잡성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상태,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는 환경 조건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물리적인 조건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피크라고 하는 것이 선 스펙트럼이 있기도 하고 띠 스펙트럼도 있고 연속 스펙트럼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스펙트럼들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러한 피크들의 차이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그 분광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그 측정의 원리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출이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그 원리는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출된 복사하는 세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출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세기, P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에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P2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방출되어지는 그러한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값은 농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비례상수를 쓰면 농도 K 곱하기 C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의 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 것이 원자 방출 분광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발광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광 세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루미네센스라고 하는 영어를 쓰기 때문에 L자로 이제 표시하게 되면 K 곱하기 C다.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발광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경우들, 형광, 뭐 인광, 뭐 이런 화학적 발광,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산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도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스케터링이라고 해서 S자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K 곱하기 C다라고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뭐 앞에서 탁도라든가 혼탁도라든가 라만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우리 흡수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흡수라고 하는 것은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흡수는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된 세기, 처음에 들어간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거를 뭐 P, 제로다,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본다면, 흡수되지 않고 투과된 세기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세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두 가지의 세기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세기를 농도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분의 P 제로분의 P라고 하는 것이 KC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램버트의 법칙이다라고도 지금 부르죠. 램버트의 법칙. 그래서 이 흡수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방출, 발광, 산란과는 달리 로그 함수적인 그러한 함수로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 발광, 산란이라고 한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그 분석물에 의해서 방출되어지는 복사선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분석물의 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농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고요. 흡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빛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P, 그다음에 P0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 램버트의 법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빛이 분석물을 포함하고 있는 매질을 이제 통과하기 전 또는 통과한 후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두 가지 용어로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투광도라고 하는 용어와 흡광도라고 하는 투광도는 우리가 트랜스미턴스라고 해서 이제 T자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흡광도는 이제 업서번스라고 해서 A자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광도와 흡광도라고 한두 용어가 우리가 흡수 분광법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어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그림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두께
이런 네모난 직각형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면 이 두께를 B다라고 한다면 어떤 매질의 두께, 어떤 통과하는, 투과하게 되는 그러한 매질의 두께를 B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그 빛의 복사선의 세기를 우리가 P0라고 했고요. 이 매질을 통과한 이후에 투과되어진 빛을 우리가 P다라고 하면 이 투광도 T라고 하는 얼마만큼 투광이 되어졌느냐, 빛이 투과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P0분의 P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투광도라고 하는 값은 T분의 P0분의 P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흑광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램버트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라고 하는 것은 로그 P분의 P0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광도는 입사 복사선이 매질을 통과하는 그 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처음에 들어갔던 P0분의 투과한 이후의 P값, 이것의 B이기 때문에 투광도라고 하는 값은 입사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매질, 특정한 어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물질에 의해서 투과된 분율, 이것을 투광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 물질의 농도를 C다라고 하면 C라고 얘기를 하고 두께가 B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어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투광도라고 한 T는 종종 우리가 퍼센트로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퍼센트. 퍼센트로도 이제 표시를 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T라고 하는 퍼센트로 이제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B0분의 P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퍼센트로서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흑강도라고 하는 것은 투광도의 이제 그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로그 함수로서 우리가 표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이 P0분의 P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로그 뭐 T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흑강도라고 하는 것과 투광도는 로그 함수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매질의 흑강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흑강도는 이 빗살이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빗살의 감소되어진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증가하지는 흑강도가 더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투과되어진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적다라고 하는 얘기는 투과되어진 정도가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빛이 매질에 의해서 많이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광도, 흑각도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 있겠고 그 정도는 로그 함수로 표시하는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이러한 그 실의 농도를 갖는 매질에 있어서 투과되어지는 정도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비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색 복사선의 경우에 하나의 그 단색 복사선인 경우에 있어서 흑강도라고 하는 것은 매질에 통과되어지는 거리 우리가 여기서는 B라고 했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수치와 흑광도의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어의 법칙이죠. 그래서 흑광도라고 하는 것은 흑광도는 물질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매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매질을 통과하는 거리, 그다음에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흑강도는 우리가 식으로 이제 A라고 이제 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께 B라고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농도 C 이것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례 상수를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 A라고 하는 우리가 용어를 쓰면 A를 이제 우리가 비례 상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흡광되어지는 빛을 흡수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흡광 계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는 흡광 계수라고 하는 그런 비례 상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로. 그래서 비어의 법칙은 A, 흑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매질의 두께와 농도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례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A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종종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 합관계수다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가 화학물질에 있어서 몰당 얼마만큼의 합관계수가 이제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B, C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의 흑강도를 이제 측정함으로 인해서 정량적인 물질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흑강도 계수를 구한다라고 안다라고 하면, 흑강되어진 정도를 안다라고 하면 B 값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농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비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어떤 물질의 농도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흑강도 계수를 구한다거나 또는 흑강도 정도를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비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이러한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원리가 돼서 우리가 분광학적인 그런 측정 원리로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